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념하는 성 필리포 네리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으로 부유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방문한 몬테카시노 수도원에서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의 모습에 감화되어 성인은 로마로 떠나 가난한 순례자들을 돕는 활동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생활단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오라토리오회를 창설하여 사제들의 영적 쇄신을 이끌었습니다. 성 필리포 네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이는 성인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헌신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 필리포 네리처럼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 아울러 오늘 미국 뉴튼 수도원으로 출국하는 유 마티아 수사님과 이 테오도로 수사님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그리고 지난 2018년 우리 곁을 떠나 하느님께로 돌아가신 이 미카엘 수사님과 1년 후 같은 날에 하느님의 품에 안기신 김 에바리스토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께 충실한 종들을 성덕의 영광으로 끊임없이 드러높이시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복된 필리포의 마음을 신비롭게 채우신 그 성령의 불꽃으로 저희 마음도 불타오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주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펼치소서. 주님, 당신 말고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해 주소서.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시고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야곱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들이시고 처음처럼 그들 각자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주님, 당신 이름에 지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맏아들로 대우해 주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성소가 있는 도성이요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에 자비를 보이소서. 당신 위엄에 대한 찬미로 시온을 채우시고 당신 영광으로 당신의 성전을 채우소서. 당신께서 한처음에 창조하신 이들을 증언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들을 성취시켜 주소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주시고 당신의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호의로 당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 만민이 당신께서 영원하신 주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께서 앞장을 서시니 사람들은 놀라고 뒤따르던 이들은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당신께 닥칠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관들과 율사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저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을 한 다음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제베데오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여쭈었다. 선생님, 저희 소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바랍니까?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영광스럽게 되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들 있구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른 열 제자가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알다시피 민족들을 다스린다는 자들은 그들 위에 왕노릇하고 높은 사람들은 그들을 내리누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 속전으로 목숨을 내주러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간청을 하느님 아버지께 아뢰시다. 하느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인류의 길잡이이신 주님,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여정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자비하신 하느님, 저희가 바치는 기도와 저희 마음속 간청을 너그러이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드니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봉헌하며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복된 필립보를 본받아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꺼이 이웃에게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빌립보의 주기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디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필립보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외우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되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잔치에서 천상신미로 저희를 기르시니 저희가 복된 빌립보를 본받아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